네, 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요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짜잔! 아바타로 센타이 투언 브라더즈 아바타로 기어 2, 3입니다. 자, 아바타로 기어 2랑 3은 각각 큐렌자부터 토큐자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큐류자부터 고카이자까지 들어가 있는 레인저 키입니다. 여기는 큐렌 얼타, 키라메인 얼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화면을 돌려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바타로 기어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타로 기어 세트 2, 이건 100% 스티커죠. 자, 여기는 큐렌자, 주오자, 닌자, 도큐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돈 젠카이오가 키가 들어 아, 여, 그 아바타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돈그 애니멀 모시기 라이드인가 그게 없어요. 자, 뒷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 로봇 합체. 요즘은 이거 옛날 진짜 이거 이제 초창기 로봇이지. 요즘은 돈 오니타이진이죠. 자, 도큐. 자, 아카 닌자 하나 히노다 닌자고 진노 기다리잖아 킬레트사이 그거예요. 그리고 아. 스타일 어 체인지 빠바바바바바바 슈 드르르르 빠밤밤 이거고. 자, 자, 그리고 뭐 다른 건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마 그 로보타로 기어, 아니 로보타로지 않아, 로보타로는 아니지, 합체 기어 하나랑 아마 센타이 아바타로 기어 네 개가 들어가 있다고 일본어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바타로 센타이, 아바타로, 아 진짜. 아바타로 기어 02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것부터. 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주세요. 짜자자자자자잔.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 뭐냐, 스티커. 아, 이거 스티커 정발이야, 얘도. 참 안타까워요. 차라리 내보낼 거면은 한글화를 좀 해주든가. 참 너무했다. 에이, 자. 그쵸. 이거 한글화가 안돼 있어? 아, 그래, 맞아, 맞아. 한글화가 안돼 있어? 장난. 아니, 더빙만 되면 뭐 하냐고. 요즘 그때부터예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예 전대가 한글화 그 장난감을 내보내지도 않고, 애초에 다 내보내지도 않았어. 몇 개만 내보냈어. 그게 참, 한글판이나 일본판이나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자. 자, 도큐 얼타, 닌닌 얼타. 자, 잠시 이거 똑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키라메이자 기어, 루팡 페트, 그리고 뮤소자까지 그 있었던 거기도 이렇게 돼 있었죠. 요렇게. 자, 자. 아, 저는. 네, 여기에 이제 호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난번 아주 예전에 살펴봤던 여기 전 아바타로 기어들, 루팡 페트랑 류소자 류소쿨 이거 하나 들어보고 나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체인지.
자, 우선 요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잠시만요. 로보타로가 아니라 합체기어. 아바타 체인지. 오, 젠카이자 그 합체음이 나오고 있어요. 전력전開 빠바바밤 빰. 자, 다음은 큐렌저 가겠습니다. 잠시만. 어? 아바타 체인지. 다시 아바타 체인지 다시 해야 돼. 자, 큐렌저 넉 세트 했고요. 아바타 체인지. 오케이, 자, 다음은 주오자 갑니다. 아바타 체인지. 하, 자, 다음은 진어브 도크로카 아바레르세. 이제부터 얘를 계산을 하겠어. 다 체인지. 아바레타프레 아카닌자. 자, 다음은 슈파싱커 아바타 체인지. 헷, 도쿄 이치고. 자, 이렇게 다섯 개 레인저 키를 아바타로 기어들을 살펴봤는데, 잠시만요. 네, 자, 이번에는 고카이자가 있는 요 아바타로 기어 03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큐렌 얼타랑 기라메이자 얼타 기어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진짜는 교류자 고바스타즈 고카이자 이 레인저 키래 아바타로 기어가 이렇게 있고요. 큐렌저 기라메이자 얼타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바타로 기어 3세트, 이것도 스티커 정발이에요. 아, 이 스티커 정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자, 여기도 아바타로 센타이 돈 브라더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지만 여기도 그렇고. 자, 뒷모습에 보시면, 얼차들, 돈 브라코. 자, 돈, 아, 큐렌 얼타, 기라메 얼타, 그러면은 이게 나오겠죠. 델센파이. 대센파이 이러면서 큐렌 모모타로 기라 모모타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고카이자 고바스타 교류자 고카이자
Let's move in time. Garrincho. 까마띠. 빠바바바바바바라 빰빰빰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스티커 정말. 이거. 이거 기어 다섯 개. 여기는 얼타 기어가 있다고는 설명이 안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까지만 인식이 돼요. 항상 이 다른 전대 다른 기어들을 넣으면은 그 해당 전대에 음성들이 들리잖아요. 이게 고카이자부터 젠카이자까지만 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큐리톡 그 이렇게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4개. 그리고 01세트에는 4개. 잠깐만, 여기 이렇게 4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미 여기 4개를 이미 해서 여기 3개밖에 안 넣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이제 2개를 더 준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거나 그냥 2개 넣었는데 얼타 큐렌 얼타랑 키라미 얼타, 차라리 넣어줄 거면은 토큐 얼타 이런 거라도 좀 넣어주지. 왜냐면 근데 그런 걸 넣어주기에는 이미 토큐 얼타 그거는 그 장난감 사야지 들어가 있는 거여가지고 아마 안 넣은 것 같은데, 하나 더 넣어주지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자, 앞모습은 요렇게, 뒷모습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거 없고요. 자, 요것도 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야야, 위험해. 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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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아, 진짜 포장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해놨어? 아이고, 아, 진짜 이거 칼이 제대로 안 먹는데. 자, 요 상태 그대로 나와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던져놓고. 자자. 자, 오. 진짜 이거 키라메이저가 보석 컨셉이어서 그런지 키라키라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오. 오,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해. 이런 키라메이저가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진짜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키라메이저답게. 자, 이 키라메이저 다운, 제가 이미 이걸 꺼내버렸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바타, 아니, 얼타 체인지! 역시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사운드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 키라메이저 하면 딱 칭, 타랑 이런 BGM이 좀 나오잖아요. 진짜 빛나는 사운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넣어준 것 같아요. 다음은 큐렌. 자, 얼타 체인지 갑니다. 얼타 체인지! 이거 이게 뭐지? 필살기 사운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 큐렌저 여기 들어보시면 아까 소리 기억하세요? 피용피용피용이에요. 피용피용피용 기억하세요? 봐요, 아니잖아요.
아, 피용, 이거는 아마, 잠시만요. 여기, 그 한국판 큐렌자, 요 소리나, 아니면은, 이 소리 같은데, 요 소리가 더 흡사합니다. 자, 다음은, 교류자. 아바타 체인지.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파이어 푸슈 딴딴딴딴 하레르세 차례팀이나. 자, 큐리자. 어, 큐리자 맘에 듭니다. 자, 다음은 버스터즈. 레디 고. 자, 다음은 고카이자. 자, 센타이 기어, 아니 아바타로 기어인데, 쟤는 고카이자는 센타이 기어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걸로 듣나 요걸로 듣나 똑같지만, 그래도 한번 요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로 센타이니까 아바타로 기어로 한번 고카이자를 들어주는 게 좋죠. 고카이진지 하네리크세!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로 기어드 돈블레스터에 다 해봤는데, 근데 아직 제가 이게 남아있어요. 잠시만요. 짜잔! 여기에도 돌려봐야 되고요. 요것도 남아, 여기도 한번 음성 들어봐야 되고. 파리타! 요거 들어봐야죠. 자. 오늘 영상 좀 길게 나올 거라는 거. 자. 자, 키와 레인저 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은, 얼타 체인지. 오, 소리가 달라요. 오, 자, 다음 큐렌 얼타 아바타 체인지. 오. 다음은 아바타 체인지. 아바타 체인지가 아닌가 이거는? 어, 이거 로보타로 인식하네요. 자, 다음은, 자, 고바스타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크버스터라고는 인식 안 하네요. 자, 고카이자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고버스터즈 소리자.
큐리 골드. 자, 다음 도큐자. 오, 토큐 이거. 오, 레시아 센타이. 나나나나, 레시아 센타이, 빰빰. 자, 아, 큐리 했지. 자, 닌닌자. 자, 바로 주오자 가시죠. 자, 큐렌자. 자, 이번에는 류코노 객기 요거랑 연동해 봐야죠. 자, 다음 것들은 빠르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자부터 빠르게 넘기도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늑대 울음소리가 나요. 자, 다음 닌닌자 빨리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야, 이거 썬덤 마지크 그 BGM이네요. 빠밤 하는 거. 자, 다음은 도큐저 갑니다. 자, 오, 유도 브레이커 소리가 나네요. 자, 다음은 큐리자. 자, 갑니다. 이거는, 요거는, 아, 잔다 썬더. 나 아니면은 큐리 체인지 그 BGM인데. 자, 다음은 고버스타즈 가겠습니다. 자, 이거 컴온이나 아니면은 이거 그 Let's Move in Time 그건데. 자, 고카이자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요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메모리얼, 아 여기 얼타들, 얼타들 한번 해볼게요. 얼타는 뭐라고 나올까요, 과연? 아, 이거 그냥 그거네. 키라메이저 기어 넣었을 때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거 어차피 큐렌자. 그럼 이것도 한번, 그래도 큐렌자는 안 들어봤으니까 한번 이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아까 들어봤을 텐데. 들어봤지만 똑같겠죠. 근데 빨리 넘겨볼게요. 이왕 들은 기분. 자, 그리고 로보타로. 로보타로는 제가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이게 로보타로로 인식되니까 로보타로는 어떤 반응이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좀 지치셨겠지만 요거까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거까지. 자, 일단은 얼타들부터 후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은 안녕. 자,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아, 야, 얼타는 아예 인식이 안 되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해가 한번. 젠카이저가 누가 보면 커지는 줄 알겠네. 자, 그러면 자, 고카이자는 뭐 고카이자 저번에 고카이자 센타이 기억 하면 한번 보시고 여기도 한번 봐달라고 하겠지만 조금 산주 오바 부바밤밤밤 부바밤밤밤 이럴 테니까 굳이 자, 그리고 고바스타즈부터 휴렌자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꾹 누르면 자, 교류자 어? 나나반? 자, 갑니다. 이게 뭐지? 아, 뭐지? 자. 다음은 도쿄자.
우리 방금 들으셨죠? 뭐가 약간 신비로운 그런. 네. 신비로운 뭐 그런 게 들렸어요. 자. 닌닌자. 갑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 같네요. 자, 소리가. 자, 마지막 큐렌자. 아, 잠깐만. 잠시만요. 자, 한번. 오. 뾰롱 소리가 들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좀 길어서 시청하시기 좀 힘들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참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